여기가 단 한 번도 가위바위보를 쳐본 적이 없다는 귀신이 살고 있는 그 가위바위보 저택인가? 정말 대단하구만. 에이, 저기 앞에는 가위바위보 무림의 고수들? 굉장하다. 굉장한 분위기가 애스럽지 않아.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왔구먼 자네. 일단 제 소개부터 하죠. 저는 10년 동안 단 한 번도 가위바위보로 접은 적이 없다는 내 이름 바로 노란띠 발태풍. 바로 태권도 수련을 10년 동안 하면서 자유자재로 발가락을 움직일 수 있지. 오직 발가락으로만 가위바위보를 해서 오직 가위만 내고 이겼다. 만만치 않은 녀석이고. 자네는 어디서 많이 본... 머가리 텅텅 비면 몸이 노가다 목장 가고 가상 언니 그리고 다싸이 하세기? 어, 일본인인가? 유승 연기 뭐지? 아 뭐야 그거? 아니 당신은 하세기 씨? 내 이름은 야수오. 죽음은 파란 것 같지. 주먹을 내고 단 10년 동안 한 번도 접은 적이 없다. 오 대단해! 역시 무림의 고수! 하세기? 당신 뭐야? 바위처럼 단단하게. 바위처럼 단단하게? 그러면은 그렇다. 난 여태까지 바위 그 자체가 되기 위해서 20년 동안 바위 행세를 하고 다녀서 결국 주먹으로 한 번도 쳐본 적이 없는 바위 사나이지. 바위만 냈다 이 말인가? 그렇지. 오, 역시 무림의 고수. 어이, 당신은 난 액션 가면. 내 가위는 주먹도 가르지. 자, 해봐요. 보라. 가위. 졌다. 역시 바위가 이기는구만. 20년 동안 바위만 낸 보람이 있군. 졌다. 어이, 당신은 뭐야? 난 이소영이지. 아니? 당신은 보자기만 내서 그렇다. 이거 무료 저작권 음악이니 걱정하지 마라. 어쨌든 우리가 이렇게 무림의 고수 가위가위보 무림 고수가 다 모인 이유가 있습니다. 하! 이 저택에 정말 무섭고 소름 끼치는 가위가위보를 한 번도 접은 적이 없다는 귀신이 산다는 소식이 있어요. 그 녀석을 저희가 무찔러서 귀신을 없애버리십시다. 내 가위는 귀신도 가르지. 내 이름 발태풍. 오늘 발가락으로 부위를 만들어주지. 잔인하구만. 내 발가락 냄새는 못 참을걸. 왔다! 뭐지 녀석들은? 너희들은 누구냐? 우리는 10년 동안 가위가위보만 하고 살아왔던 바로 무림의 고수들이다. 너를 무찌르기 위해서 왔지. 아무리 무림의 고수란들 하지만 이 몸을 무찌를 순 없다. 유승 연기 뭐지? 하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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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도 방심하지만 가위가위보가 아니면 저 녀석은 절대 죽지 않는다고. 저 녀석은 다시 살아날 거야. 조심해. 오 살아났어. 다시 환생했어. 넌 대단하고 좋았어. 나를 가위가위보로 이기지 않는 이상 내 몸을 아니 내 육체를 쓰러트려도 난 무한히 살아난다. 좋았어. 유승 용기 뭐지? 야 생각보다 너무나 약한 거 아닌가. 하지만 무한히 살아난다고. 좋았어. 그러면은 당신부터 가. 좋았어. 내가 먼저 가지. 내가 그래. 먼저 올겠다. 바위! 가위가위보 해볼까? 내가 말하겠어. 안 내면 진거 가위가위보! 무슨 부야? 이럴 수가. 다시 간다. 좋았어. 안 내면 진거 가위가위보! 이겼는데? 이걸 이겨? 이겼구만 빠져. 역시 나도 보람이 있고. 나다. 안 내면 진거 가위가위보! 이겼네? 빠져! 내가 이겼구만. 역시 무림의 고수들. 머리냐? 안 내면 찍는 거 가위가위보. 뭐야? 녀석들 진짜 무림의 고수로. 아니 왜 다 줘? 아니 여러분들 이거 절대 짜는 거 아닙니다. 자 가위가위보는 진짜 하는 건데. 일로 와. 한 번 더 해.
안 내면 증거 가위가위포. 여 여맨들 졌다 졌다. 드디어 얘도 잡았고 다음은 너다. 들어와. 가위바위보. 아 무승부군. 안 내면 증거 가위가위.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뭐지? 잠깐만 패를 좀 갖고 오겠다. 패 좀 줘. 이거 어 할로 할로 안 보이게 줘. 안 보이게 줘. 안 보이게 줘. 난 찌야. 예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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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자, 네. 안 내면 진 거 가위바위 보! 아 죽어라! 좀 멍청한 녀석 20년 동안 바위는 보람을 네가 먹치는 거야! 어 역시! 가위가위보 괴물 닦구만 이걸 어쩌지? 아직 나한테 이긴 녀석들 있지. 너희들한테 재대결을 신청한다. 이번에 진짜로 나를 이기면 깔끔하게 이승을 밀어내 버리고 하늘로 떠나주지. 그래 덤벼라. 좋다. 좋았어. 자 그럼 간다. 안 내면 진거 가위가위. 아니야 잠깐 기다려. 이렇게 된거 셋 다 한 번에 덤비야. 좋았어. 내 가위는 바위로 가른다고. 이길 수 있겠나? 그럼 물론이지. 한꺼번에 덤벼라 알겠나? 좋았어. 간다. 안 내면 진 거. 가위가위보. 뭐지? 와 이럴 수가! 저건! 이럴 수가! 저건 말이 되냐고! 야 이 비겁한 녀석아! 다네? 내가 아무튼 이겼다! 야 네! 세상에... 이럴 수가. 아이 무림의 고수 바이. 이런 비겁한 녀석 감히 묵지발에 다니다니. 아 궁금한 게 있어. 뭐지? 아 무림의 고수 바위. 너는 집에 갈 때 바이바이라고 하나? 어 가겠네. 바이바이. 오케이. 그럼 나도 바이바이. 잘 바이바이. 자네. 자네 액션 가면. 어 무슨 일이지? 도대체 자네는 왜? 난 태권도를 10년 동안 했지만 노란 띠였네. 세상에. 병아리구만. 병아리나라 병아리였네. 그래서 가위만 낼 수 있지. 어 나도 가위만 낼 수 있지만 내 가위는 세계 최강의 가위라고. 한번 붙어볼까? 붙어봐. 가위 바위 보. 지. 적반. 의미 없는 싸움이야. 가자. 가자고. 의미 없는 싸움. 가자. 오오오 가위가위보 귀신이다. 저기 하세기군. 하세기군. 원능한 소년이여. 어 야수군. 그대를 기다리고 있는. 리코더였네. 리코더. 아. 근데 할 말이 뭔데? 지금 갇혔잖아. 어떻게 가위가위보 저 귀신을 물리칠 수 있어? 저 녀석을 이기려면 가위가위보를 해야 되잖아. 근데 저 녀석이 손이 자쿰이잖아. 그러면 몰래도 저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딱 하나 있어. 바로 거울이면 돼. 아니 가위가위보의 최고의 약점 거울? 본인과 가위가위보를 하면 평생 비길 수밖에 없지. 왔다. 이서령 왔다. 단사령 왔는가. 고생했어. 야수 간다. 흥망. 자, 왜 죽여? 왔구만 이소룡. 뭐야 이런 건 뭐야? 뭔 팔 것 같지? 빠빠묵.
우와! 우와! 나 바위갈보를 이긴다면 살려주지. 아 어떻게 이겨? 어떻게 이겨? 시도도 안 해보고 그럴 셈인가? 아, 가위바위보. 내가 이겼다! 너무 야비한 거 아니냐고. 아 진짜. 가위가위보의 약점은 바로 거울입니다. 평생 거울만 보고 가위가위보를 해야죠. 자기를 이기려면은. 그러니까 거울을 찾기 위해서 여기 나가야겠죠? 여기 지하로 내려가면 탈출구가 있다고 하니까 가보도록 하죠. 왔다. 바위군 왔다. 바위군 빨리 나 살려주게나. 내 이름은 바위. 20년 동안 끈덕지게 살아남았지. 근데 어쩌자고? 끈덕지게 살아남았지. 어쩌자고? 그래서 내 이름은 바위 끈덕지게 살아남았지. 알았어 알았어. 빨리 살려줘. 살려줘. 그러니까 끈덕지게 살아남았다고. 뭐라는 거야 얘? 거야, 얘. 도대체. 하숙이 빨리 열어 빨리. 열어 빨리. 답답해 한다 사람들 지금. 빨리 가자. 바람? 내 이름은 바위 20년 동안 끈덕지게 살아남았지. 아 나 왜 이래? 왜 이렇게 느려? 아! 아니 버그 걸렸어. 하석이. 야. 죽음은 바람과 같지. 내 이름은 바위. 20년 동안 끈덕지게 살아남았. 아니 잡혔잖아 너도. 뭘 끈덕지게 살아. 모두 다 잡히면 지는 거 몰라? 이럴 친구들. 나오게나. 아 이제 줄 수 있다네. 뭐지? 잠깐만. 자 가자. 자네 태권도 몇 단인가? 나 노란띠야. 노란띠야. 노란띠? 10년 동안 노란띠를 놨지. 아니 10년 동안 노란띠가 전부인가? 나도 사실 이런 말 하면 좀 그렇지만 나 사실 일본인이었네. 왜? 왜? 한국어 10년 차이야. 20개? 어 뭐야? 뭐야? 여기 가위가위 주택 비밀번호가 있는데? 이걸 가지고 나가는 거구만. 문 좀 열어. 그래, 그래. 어디 있었어? 일로 오기 있어. 뭔데? 자. 비밀번호구만. 땡큐. 그래. 어승이. 어승이. 바위가 인사를 하면 바위. 어여. 내가 절로 가. 가위. 아 이게 거미줄구만. 있군요. 화색이 가위 가위보. 엄마가리 텅텅 비면 몸이 노가장 목장 가고 어니 상어 꼬니 길이 옥다 싸야 화색이. 뭐라는 거야? 뭐라는 거야 진짜. 빨리 비밀번호를 찾아. 찾다. 자 이거는 밀치기 쉽고.
도착다! 나랑 가위가위보에서 이기면! 야! 아쉽구만. 야, 너 야비하게 그렇게 손가락에 많으면 어째? 사실 나도 옛날에 아주 평범했을 때가 있지. 그때는 가위가위보를 맨날 쳤었단 말이야. 그래서 성형 수술로 이렇게 팔을 여러 개를 붙여놨지. 정말 무서운 녀석. 곧 네 팔도 내 팔이 될 거야. 다리도 가위가위보를 하고 있잖아. 이번엔 네 팔로 날개를 만들어 볼까. 설레구만. 이따 보자고. 비밀번호 두 개를 찾았으니까 세 번째 3이고 두 번째 0. 오케이. 오밀치기라고 하나? 응? 오밀치기라고 하나? 오밀치기? 그래, 한마디로 밀치기검을 다섯 개나 갖고 있다는 건데 이 밀치기검만으로 저 녀석을 죽일 수도 있다는 거지. 좀 죽여놔. 자, 가자. 우리의 고수 가자. 난 가위가위보에서 한 번쯤 접어주려 했는데 저 녀석은 팔이 너무 많잖아. 저건 반칙이라네. 저건 반칙 아니야 진짜? 오, 이 공간이 있는데? 뭐니? 으악! 와! 아이고만 그래! 미치 건물로 밀겠네! 밀어! 이야, 뭐야! 나이스? 다음은 너라네! 으야! 가라! 한 번 더 밀어주지. 하야. 가자. 나이스. 이 녀석들이 나를 농락해. 오. 너 기필코 죽이고 만다. 비밀 공간에 잠깐 숨어 있죠. 방금 어디 갔지? 아, 진짜 무섭네. 와 이거 뭐야, 미치기검이 몇 개야 이거. 오케이, 자 이걸로 좀 약 올려주도록 합시다. 아 비밀번호가 어디 있을까요? 아 무서워 죽겠어. 중간에 있는 피? 여기 비밀공간 있다는 거고. 비밀공간은 이렇게 앞에 이렇게 힌트가 있어요. 여기도 있나? 없네. 어딘가에 비밀번호가 있었는데. 오 뭐야! 찾다! 뭔 소리야 이게 뭔 소리야. 자네! 뭐하고 있는 거야? 제발! 와! 와! 미치검으로 죽였어. 오케이, 비밀번호 4개 필요한데 지금 3개 찾았습니다. 3개. 오케이. 일단 하나만 찾자. 오, 찾았다. 6, 3, 4,
잠깐 뭐야 비번 뭐야 잠깐만 다시 자 두 번째 네 번째 4035 오케이 에이그 나는 아무리 죽어도 죽지 않는다. 아 일단 친구들이 다 감옥 간 것 같으니까 친구들부터 구하고 갔죠. 비번 다 알았다. 4035 4035 야야야야 뭐야 뭐야 나 왜이래 나 왜이래 야 나 왜이래 아 아 그냥 혼자 나갈 거 그랬나? 얘들아 비번 다 찾았어. 이제 가자. 내 이름은 바위. 지난 20년 동안 끈덕지게 살아남아서 죽지 않았지. 왔다 하세기. 좀비면 몸이 먹었던 목장갑 받았어. 가자 하세기. 간다. 오 진짜 빠르네. 가이 바위 보 뭐야 보냈어. 내가 이겼다. 어떻게 이겨? 아따. 야 저거 어떻게 이겨? 나와. 야. 어떻게 올라갔던데? 너 그거 어떻게 올라갈 거냐고 잉예맨. 뭐 어떻게 올라가? 올라가면 되지 이렇게. 해봐. 가자. 내가 밀 건데. 너 그거 어떻게 한 거야? 오. 얘 뭐야? 왜 이렇게 빨라? 나이스. 가자. 가자. 4035거든? 4035? 4035 나머지 가겠네. 빠르네 길로. 오! 아이가이 맞아주라. 아이가이 맞아. 여기 있으면 내가 모를 줄 알지. 나랑 가위가위 하지 않을래 친구야? 가위가위 하지 않을래? 어디 간 거야 우리 친구가? 어디 갔지? 일로 간다. 모르죠. 여기 있었네 친구야. 하세기 뭐야? 4035 안 돼? 4035야? 어. 아, 4036. 어. 그럼 이만 바람의 길로 버스기? 나는 가위바위보가 너무 좋아. 너희들을 다 죽여버릴 것 같아. 가위가위 맞아! 아, 가위가위 이기면 되지? 그럼. 자, 다 모았다. 주먹도 맞고, 가위도 맞고, 해. 가위. 바위. 아니, 진짜로 해줘! 야, 이번에 진짜 내가 만약, 너한테 지면은 진짜 죽을게. 알았어. 만약에, 네가 날 이긴다면 10초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어줄게. 알았어. 하자. 자, 공평하게 하자. 좋았어. 자, 다 빼. 자, 간다. 자, 공평하게 하자. 알았어, 내가 지면은 10초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어줄게. 알았어. 자 한다. 그래 자, 네가 말해. 바위 바위 보 가위네. 졌다. 졌다. 기아 뛰어. 약속을 지켜라. 그는 여기 없어. 약속을 지키라고. 너랑 약속한 적 없어.
약속을 지켜! 아! 어 뭐야 야 놀라네 씨. 약속을 안 좋은 게 있어. 이 녀석이. 에이. 아, 도저히 못 찾겠네. 아. 소이지. 가자. 내가 못 본 줄 알았지. 왜 이걸? 야, 하세기군. 너 때문에 못 나가겠잖아. 어? 아, 에너지 좀 줘봐. 없어. 아, 바람은 바람과 같지. 바람같이 사라지다. 그것이 바로 염이랄까. 인생은 늘 그런 식이야. 바람과 함께 사라지고 나지. 어떻게 하면 더 좋게 더 이 세상을 더 넓은 관점으로 볼 수 있을지. 나는 아오오냐에서 스승님께 그걸 배웠지. 스승님 또한 나는... 맑은 눈이 생기면은 그렇게 꼭 괜찮은 삶이 될 거라고 꾸나하게 말씀해 주셨지. 검술이 전부가 아니란 걸 난 깨달았어. 바로 리그의부 전장에서 말이야. 흑곡은 다양한 챔피언들이 존재하지. 내가 왔다네. 그 흑곡이 정말 좋진 않았어. 액션 가위! 쟨 내보내지 마 시끄러워. 어떻게 하면? 아 지금 뭐라는 거야 아까부터. 보내자 그냥 죽게. 쟨 뭐야? 뭐야? 아, 네, 쟤 네. 뭐야? 에너지 주야 다섯 개 던지지 않았어? 일곱 번인 줄 알아. 왜 글로나라가 오른쪽으로 들어가면 되지? 그런 데가 있다고? 그래. 큰일구만. 전자적이 점점 똑똑해지고 있어. 아니 못 나가게 입구에서 버틴다니까? 그러니까 말이야. 아 또 나올 것 같대. 액션! 좋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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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 아, 가위가보해! 가위가보해! 알았어 가위가보해! 가위가보? 이거 진짜지. 아 진짜 가위 바위 포. 오케이. 아, 무슨 자, 가위. 내려. 나는 남자답게 주먹을 낼 거야. 알았어. 주먹 낼 거지? 아, 진짜로 나는 주먹을 낼 거야. 알겠지? 오케이, 오케이. 가위, 바위, 뽀! 호! 야! 아! 나는 말이야. 사실 남자가 아니야. 난 사실 여자였다고. 나와, 일로 와. 아이 사랑해들. 아야. 뭐죠 가위고? 아야 문 닫으면 어떡해? 하하하 이렇게 문으로 들어가 버린다고. 그럼 저 녀석을 먼저 잡지 뭐.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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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위가 뭐해? 가위가 뭐 하면 되지? 이번엔 진짜지? 어? 가위 바위 뽀뽀. 오케이. 자, 가위바위보. 뭐야? 가위네. 일로라고. 야, 요로. 넌 내 손에 죽어야 돼. 넌 몇 번이나 약속을 하고. 아, 이제 좀 죽을 때가 됐지 않니? 갑시다.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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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저기 왜 떨어져 니네? 그래 그래 빨리 가 빨리 가. 이거 중간에 함정이 있네. 오. 자. 그래서 쭉 타고 가서 탈출합시다. 밀쳐볼까? 어, 그만둬! 그만둬!
누군 나를 죽일 생각이 가슴이 설레는구만. 아주 설레. 너무너무 설레. 너무너무 설레. 지금 말할 거라고. 시프트 눌러. 한 번씩 뗐다 뺐다. 알았어. 뗐다? 뗐다 때렸다 말았다. 야! 아아아아 이렇게 될 거야. 내 사람이 어때? 가위가보. 가위가보. 이렇게 아무리 해봐도 손이 12개인 나는 이길 수 없을걸. 넌 어차피 이제 죽은 목숨이야. 자 거울이다! 자 거울도 가위가위보를 이길 수 있으면 해보시지. 에이 가위가위보 마스터인 나에게 거울 따위가 상대가 될 것 같아? 자 그럼 거울아 간다! 안 내면 진거 가위 바위 보! 어? 이럴 수가. 내가 내가 비기다니. 내가 비기다니. 그렇게 가위가위보 귀신은 자신이 비겼다는 사실에 충격에 빠져 사망하고 말았다. 그렇게 제 스승님도 말씀하셨죠. 협곡에서는 정말 우리 싸움밖에 없다. 인생이란 뭐라고 생각하냐. 그거는 바로 후선마라고 하셨죠. 그래서 스승님은 제 눈앞에 그걸 보여주셨죠. 해오리 바람을요. 그때 전 외쳤습니다. 보였다. 공중의 뜸. 뭐야? 뭐야? 내가 죽이도록 하지. 자 이렇게 해서 오늘 가위가위보 귀신 마치도록 하겠고요. 이 귀신은 신비 아파트 영상을 보고 참고해서 만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안녕. 안녕. 안녕.